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터무니없이 시험 범위가 아닌 것, 사이드에 있는 것만 낸 게 아니고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돈 받고 출제한 거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서 아마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맨날 시중에서 보던 기출문제 패턴보다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죠. 1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중에 없죠. 왜냐하면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1월 26일 날 개정됐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신선한 문제, 좋은 문제예요 이거. 그 지금 점수 다른 학원에 풀어보니까 10문제 답 안 보고 풀었더니만 한 문제 맞췄다, 두 문제 맞췄다, 뭐 세 문제 맞췄다 이렇게 짜증나 죽겠다. 네가 암기만 시켜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던데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점수 안 나오는 거 왜 틀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면 하루에 한 문제씩만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아직도 180일 넘게 남았잖아요. 120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쉬운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 그러면 쉬운 것만 그냥 공인중개사법은 그저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과목만큼 공부하면 이게 최고 쉬울 뿐이지 전혀 안 하면 이것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1번 파주는 파주, 화성, 세종시가 이번에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걸로 받겠죠. 그러면 5억이 아니고 얼마예요? 3억 9천이죠. 3억 9천. 6억 1천. 601은 5. 그 다음에 3구는 27. 그래서 서울 6억 1천. 과밀억제권역 5억. 부산도 5억.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는 게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가 올해 신설됐고요. 작년부터 있던 게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는 원래부터 있었죠.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1번이 답입니다. 이제 저도 몰랐는데 내놓고 몰랐는데 항의를 해서 살펴보니까 진짜 5번이 답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부러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5번만 많이 나오지는 아마 않을 가능성은 높아요. 자, 2번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인데 권리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1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면 백화점 할인 매장입니다. 백화점 할인 매장, 백화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백화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블랙야크 등산복 파는 데 가서 물어봤어요. 누 백화점 직원이냐 어디 직원이냐 물으니까 블랙야크 직원이라더라고요. 거기 입점해가지고 있는데 블랙야크 직원인데 그 임대료 얼마 내냐 물으니까 매출에 거의 40% 낸다더라고. 40%. 10만원짜리 우리가 하나 사면 백화점이 4만원 먹고 원가 한 2만원 하고 나머지 4만원은 판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장 위치도 한 달에 두 번 바꾼다더라고 물어보니까. 왜냐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수시로 위치 바꾸는데 나중에 그 권리금 회수기에 달라 이게 인정되겠어 안 되겠어요 백화점에. 안 되겠죠. 백화점 할인 매장.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매출액은 오히려 이마트 신세계가 더 높은데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이 많잖아요. 롯데마트보다 현금은 오히려 그 롯데백화점이 더 많이 번다고. 근데 롯데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건축을 하고 거의 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백화점이 건물은 지어버리면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자기 거거든요. 우리 개인 같으면 일반인들은 등기를 안 하면 세를 못 놓잖아요. 미등기 건물 누가 세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라는 그 브랜드만 가지고도 들어올 사람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고 왜 등기 안 하냐 물어보니까 등록세 낼 돈이 없어서 등기 안 한다. 현금이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왜 등록세는 지금 등기 등록세 원래 등록세는 없어졌지만 취득세 안에 들어있지만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거든요.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가상각이 돼버리면 10년 20년 지나버리면 장부가격은 0이 된다고. 건물가격은 20년 지나면. 그런 식으로 롯데백화점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든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이고요.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이 대규모 점포고요. 준대규모 점포는 재래시장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할인 매장, 백화점은 거기 살고 있는,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권리금에 대한 걸 이론할 때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로 보충하는 거예요. 요약집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그래서 2015년 5월 달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법에 명문화됐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나서 권리금이 더 세입자들이 권리금 회수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월세 안 낼 것 같다. 세입자 다른 사람 데려와봐라 이래버리면 아닌데 여기 월세 잘 낼 건데요 하고 다투면 소송해봐야 돼요. 한 분 얼굴만 보고 잘 낼 건지 안 낼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권리금 회수기회는 석 달간만 보장해줘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이때까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임대차 계약 제가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거부하면 안 된다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데 이거는 거부해도 된다고 지금 3번은 저 월세 안 낼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옷도 더럽게 입고 와가지고 세금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니다. 이 사람 낼 수 있다. 이렇게 입증하고 또 소송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4번에 보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력이 경제적 능력이죠. 참 웃기는 거죠. 월세 앞으로 잘 낼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런 거 알려줘야 된다고 주인한테. 5번이 답인데요.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전차인도 보호받는 거 뭐가 있었어요? 계약갱신요구권 이런 거 차임정액 상한선 이런 거는 적용이 되는데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3번 답 1번입니다. 3번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거 여섯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거 첫 번째 휴업신고 두 번째 폐업신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러 가야 된다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도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정정신청도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는 안 된다.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인장등록이나 고용인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그 작년에 그런 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3번에 1번이고 4번은 5번이 답이에요.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2번, 3번 아까 그 여권용 사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1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 2매 봤었죠 아까?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 우리 암기 프린터 아까 하다가 말하는데 암기 프린터 12번 44번에 12번 13번 14번이 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단 여기에는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44번에 14번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면 업무정지라고요. 지금 5번 문제 이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에 5번이 답인데 5번에 5번 업무정지 되려면 2 플러스 1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5번은 1 플러스 1이죠. 2 플러스 1이 아니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두 번 받았다는 말 없잖아요. 5번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돼. 이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6번 이게 5번이 답인데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우리 책에도 지금 안 적어놨어요. 서브노트는 적어놨는데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만 있어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요. 아직 법에는.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4번의 지부에는 두어야 합니다. 필수기관입니다. 그러나 5번의 시도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시험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답이 5번입니다. 둘 수 있다. 5번. 7번도 5번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이게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되는데 의뢰인 혼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개업공개사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실제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 세부 확인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요거는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서식을 보고 풀면 되겠죠? 그럼 소방은 뭐겠어요? 소방 세부 확인 사항. 배수 세부 확인 사항. 소음도 세부 확인 사항. 교육 시설은 초중 고등학교 있는 거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 확인 사항.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도대주 교판이 입지 조건이라고 했죠?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입지 조건이라고 이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건 다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어린이는 다 물어봐도 도로 같은 건 알 수 있잖아요. 학교 이런 거는 백화점 같은 거는. 그래서 교육시설 기본 확인사항 진동 세부 확인사항 진동 소음 1조 수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니까 세부 확인사항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니까 세부 확인사항 판매 및 의료시설 입지 조건이니까 기본 확인사항 열공급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니까 세부 확인사항
도로 입지 조건이니까 기본 확인사항 주차장 도대주 교판 기본 확인사항이죠. 도배는 벽면 및 도배 상태 도배는 주인한테 주인이 오라고 소리 안 하면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세부 확인사항 답은 따라서 5번이죠. 기출문제에 출제된 걸 제가 조금 변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조금 제가 숫자만 더 늘렸어요. 기출문제보다. 답 5번입니다. 이거는 이해한다기보다 이거 서식 보면서 서식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에 나와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답 5번이다. 그 다음에 8번. 8번도 역시 5번입니다. 근데 해설되어 있으니까 좀 이게 공부를 하시라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법조문을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5번인데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보고해야 되며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50번에 동그라미 4번.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냥 보고하라고만 돼 있지. 보고하라고만 돼 있지. 며칠 이내 해라 이런 말 없어. 몇 번 하라는 말 없어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요. 5번이 답입니다. 9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직접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은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나 똑같죠? 세부 확인사항은 직접 조사 못하잖아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번 답 2번인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검사할 수 있죠. 이 지금 매수 신청 대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처음부터 요약집 서브노트 요약집 가지고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진도 나갑니다. 교과서도 물론 가져오시고요. 5월 달에 실록의 계절 5월에 찾아뵙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